얘는 이제 셀레베스 블랙 타이거라는 종인데요. 아, 다리 색깔과 더듬이 색깔 보세요. 그리고 타이거 무늬까지.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용인에 와 있는데요. 진해, 외국산 진해, 자이언트 진해, 뭐 거대 진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수천만 원치 키우시는 개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맨날 개구리 방문기만 했잖아요. 이번엔 진해 사육자 방문기입니다. 자, 다양한 진해들이 있는 그 사육방으로 바로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지금 이제 사육방의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게 전부 다 진해들입니다. 자, 이 귀한 진해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 바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얘는 이제 마라카이산 기간티아라고 합니다. 블랙 기간티아고요. 네, 얘는 이제 우리나라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귀한 몸이라고요. 오, 이렇게 코르크보드 뒤쪽으로도 넘어가는구나. 자, 아쉽지만 얘 얼굴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얘는 이제 블랙 기간티아입니다. 제가 얘를 처음 봤을 때 뭐 시세가 막 600, 700, 1000만원 막 이랬는데 요새는 좀 안정화가 돼서 한 150만원 정도 하는 진이라고 하고요. 아성체급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렇게 윤기 도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남미종 특징이라고도 하시는데 갑질이 무슨 철갑을 두른 것처럼 윤기 자르르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진입니다. 자, 일단은 또 다음 진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항상 인기가 많은 알테르나스인데 지금 땅굴 깊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직접 꺼내주시는데요. 자, 보시면 살짝 호랑이 무늬 같지 않나요? 알테르나스입니다. 얘는 뭐 센트럴 아메리카, 뭐 북미 쪽에서도 조금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요. 호랑이 같은 매력 장난입니다. 얘는 매니아님께서 직접 번식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유체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 매니아 충국님께서 직접 번식하신 알테르나스 유체라고 하는데, 오, 제법 많이 컸습니다. 이 정도면 유체 100까지는 좀 아니어도 유체 꽤 묵은 유체인데요. 아, 이거 데려가서 키우기 딱 좋겠네. 자, 알테르나스 유체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호랑이 진해 유체끼예요. 자, 얘는 북미에서 온 귀한 진해라고 하는데요. 아즈텍 크롬이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또 몸소 꺼내서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 녀석입니다. 파랑파랑한 매력이 있는데 너무 빠르네요, 얘가. 네, 푸릇푸릇한 매력이 장난이 아닌 녀석입니다. 북미 종 진해고 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진해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색깔 보세요. 와, 완전 파랍니다. 아, 그 우리나라 장수진해 완전 상위호 아닌데요? 이게 얼마나 자라죠? 이게 중국 매니아가 18cm까지 자란다고. 그러면 왕진해보다도 크게 자라는. 얘는 확실히 매력 있네요. 파란 계열에서는 거의 웬만한 애들보다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뭐 진짜 파란 애들, 뭐 큰 애들도 있긴 하지만 얘 어미가 18cm 정도 될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매력있는 북미종 진해 아즈테크롬이었고요. 건계종 진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이어서 푸른 매력의 진해가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트라이컬러 민트랙 진해인데요. 옛날에는 얘가 대아인이냐 아니냐 논쟁까지 있었을 정도로 대형종으로 자라고, 다리 색깔하고 몸통 색깔 보세요. 몸통은 완전 쪽빛, 검은색 쪽빛 이런 색깔이고, 다리 색깔 민트랙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진짜 민트색입니다. 더듬이는 주황색까지. 진짜 매력적이에요. 옆구리 실리도 살짝 파릇파릇하네요. 이렇게 또 활동적이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네요. 컨트롤이 되게 잘 되시네요. 네, 아주 귀한 진해요. 얘도 트라이컬러 민트랙 진해였고요. 얘들이 연안에서 나왔나요? 어디에서 일죠 얘들이? 얘네가 라오스 북경 쪽이랑 민난성 중국 그쪽에서 서식한다고 들었어요. 사이즈까지 완벽한 진짜 매력적인 진해 트라이컬러 민트랙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뭐 언제나 인기 많은 말레이시안 체리레드입니다. 하이랜드 폼이네요. 해서 완전 이렇게 붉은 빛의 진해입니다. 살짝 타이거 무늬도 있고요. 성결 더러운 거 보세요.
진짜 예민하고 이런 애들 건드리면 막 물나고 분명히 난리를 칠 거예요. 네, 아주 매력적인 말레이시아 체리레드 하이레드 폼이었고요. 자, 빨간 진해도 예쁘네요. 파란 진해만보다 빨간 진해 보니까 오, 감회가 새로운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진해인데요. 서브크러스탈리스라고 해서 녹색빛이 도는 진해인데 이거 제가 번식했던 전에 제가 드린 그 개체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 번식했던 개체인데 유체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벌써 이렇게 아성체 말 정도로 되게 잘 키우셨네. 그래서 그 청포도 빛깔이 도는 진해입니다. 자, 때깔 곱죠. 애들은 나무 위성 진해로 버로울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관상 목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다른 진해들은 땅에 잘 숨잖아요. 애들은 땅에 거의 숨지 않는 그런 진해입니다. 얘는 이제 셀레베스 블랙 타이거라는 종인데요. 다리 색깔과 더듬이 색깔 보세요. 그리고 타이거 무늬까지. 요즘은 분양가가 많이 낮아진 종인데 얘네들은 뭐 처음에 막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막 이렇게 불러도 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게 인기가 좋은 진해였는데 요새는 가격이 많이 죽은 진해예요. 근데 진짜 매력은 최고입니다. 다리 긴 거 보세요. 이거 거의 남미종급 이런 다리 긴 거. 와, 진짜 예쁩니다. 저는 지금 진해를 거의 안 키우고 있는데 얘만큼은 다시 키우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종입니다. 보세요, 이게 와 진짜 예쁩니다. 이 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 중 하나입니다. 셀레베스 블랙 타이거. 자, 지금 또 아주 독특한 진해를 보여드리는데 주시고 계시는데요. 얘는 이제 카메론 피더테일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해예요. 일단 얘는 엄청난 습게 진해고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자, 꼬리를 보세요. 터미널 렉이라고 하는데 꼬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얘들 위협을 받으면 저거를 막 삐뚜라미나 방울벌레들 막 이렇게 날개 떨어서 내는 소리 있잖아요. 비벼서 그런 소리를 냅니다. 치익치익 하면서 내는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게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얘들은 이걸 하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전이 날 수가 있어서 소리 내는 장면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외형만 봐도 매력적인 진해입니다. 잠깐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얇은 막이 되어있습니다. 귀뚜라미 날개 마냥. 이런 진해는 이 애들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특이한 매력을 가진 카메론 피더테일 진해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진해는 타이거렉 센티패드인데요.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호랑이 마냥 무늬가 있다고 해서 타이거렉 센티패드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얘는 지금 이 매니아 충국님께서 2년 정도 완전 갓 태어난 피들링 때부터 2년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키우시기 유치 때부터 이렇게 키우시길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린 서브도 유치 때부터 쭉 크게 잘 키우셨는데 확실히 사육 노하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유치들을 지금 죽이신 분 많거든요. 이렇게 모든 유치들을 다 크게 키우시는 거 되게 멋지십니다. 자, 지금 보신 애들은 운남 진해인데요. 얘는 성격이 되게 특이해서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보시면은 진해를 만지는 영상은 보기 힘든데 보통 이 정도면은 애가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특이하네요. 근데 힘이 없는 거라기보단 보기에는 외형이 너무 건강해요. 되게 특이하다. 진해들이 되게 공격성이 강한데 어딘가 맛이 간 걸까요? 아니면 진짜 성격이 특이한 건지. 되게 특색 있습니다. 진해 만지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특이하네. 성격이 진짜 특이한 운남 진해입니다. 지금 이렇게 순해지게 된 지 1년 됐어요. 오래 키우시다 보니 진해마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저도 당연히 아픈 줄 알았는데 네. 탈피도 하면서 탈피를 해도 성격이 이러더라고요. 그냥 진짜 순한 성격이 특이한 친구구나. 힘이 없는 진해가 아니라 건강한 개체인데도 이렇게 얌전하고 순한 진해라고 합니다. 아무리 순하더라도 진해는 핸들링 절대 금물. 맞아요. 진해한테 물리면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진해 만지면 보통 물어요. 진해 만지지 마세요. 손으로 만지는 동물이 아니에요, 얘들은. 합사 중인 진해인데요. 얘들은 진해의 왕입니다. 왕진해겠고요. 우리나라에 사는 진해예요. 붉은 머리 왕진해라고 부르는데 합사가 가능한 것도 상당한 매력이 있고요. 진짜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 진해도 외국산 진해에 밀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합사 가능한 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진해들은 합사가 안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진해는 라오스 빅플레임렉.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진해인데요. 얘는 또 재화 브리딩한 건데 완전 조그만 유체 때 들였었는데 진짜 유체 키우기 전문가신가 봅니다. 와, 많이 컸네요. 라오스 블레임렉 제가 번식한 개치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렇게 레오파드 개코 몇몇 모포들을 이렇게 또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진해만 키우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레오파드 개코도 키우고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제 진해 매니아, 돌지루 매니아이신 충국님 네 댁에 와서 이렇게 사육방을 방문기를 찍어봤고요. 오늘 보여드린 진해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이제 영상미를 살려줄 일부 진해들만 촬영한 거고요. 실제로 보면 훨씬 많고 다양한 진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